통일의 꿈은 이루어지리. 통일의 꿈은 이루어지리. 반드시 이루어지리. 하늘이 계시니까 꼭 이루어주시리. 끊어진 마음은 언제 다시 이어지고, 끊어진 정은 언제 다시 이어지고, 끊어진 철로는 언제 다시 이어질까? 세월은 흘러흘러 어느덧 71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분단의 비극은 그 언제나 없어질까? 이산의 아픔은 그 언제나 끝날까? 끊어진 철로는 녹슬어 갔고, 끊어진 마음의 슬픔과 고통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아, 이 분단의 비극을 그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아, 이 이산의 아픔을 그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구가지 못하고,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철천지 원시처럼 살아왔습니다. 저 하늘의 흰 구름도 너울너울 춤을 추며 오구가며 사랑을 나누고, 저 공중의 새들도 사시사철 때를 지어 정답게 오구가는데 왜 우리 인간들만 오구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한 맺힌 분단의 세월이 벌써 71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의 뜻이란 말입니까? 악마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누구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4대 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사상과 이념의 굴레를 우리 민족에게 들러 씌워놓고 자기들의 이해 타산의 결전장으로 이 한반도를 이용해 왔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한국과 북한으로,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한국과 북한으로 만들어서 세계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해서 전 세계의 종주국으로 군림하려고 발버둥 쳐온 게 4대 강대국들의 일관적인 정치 판도였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일 것입니다. 구한말도 그랬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인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4대 강대국들의 자국만을 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인류 행복,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4대 강대국들의 마음으로 인류 행복, 세계 평화의 올림픽, 인류 행복, 세계 평화의 유엔으로 성공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4대 강대국들의 마음이 서로 합쳐져서 남북 왕래 통일을 이끌어주고 인류 행복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올림픽으로 인류 행복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선도하는 유엔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세계, 그 얼마나 행복한 인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북 왕래 통일의 꿈이, 인류 행복 세계 평화의 꿈이 개인의 꿈이라면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이런 꿈이 만인의 꿈, 우리 민족 모두의 꿈이고 전 인류의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해 봅니다. 이 지구촌에서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인류를 사랑하며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좋은 때가 꿈이 아니라 이 현실로 어서 빨리 다가오고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염원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이 마음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통일을 이루자, 통일을 이루자.